자, 우리 대주님은 올 내년까지 악삼지세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별로 나쁘게 안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으로 봤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쁘게 가지 않았다고 해도 언니, 내년에는 2월에 뭔가 계약이 있든 이동이 있든 이게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약이나 뭔가가 하실 때잘 보셔야 된다 소리가 나오시고, 이게 잘해야 3, 4, 5를 잘 넘긴다 소리가 나오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주가 세신데도 우리 아빠는, 내가 잘 이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부지런한 성향을 갖고 계시고요. 머리가 굉장히 좀 좋고, 비상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일단 욕심을 안 부린답니다. 왜? 욕심을 안 부려도 온다는 거를 안다고 보시면 된대요, 성향이. 그래서 착한 성향이라 하시거든요. 네. 고개 끄덕하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 아, 맞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조그마한 경험과 이렇게 뭐 경쟁이 있어도 그걸 갖고 막 힘들게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에 콩이 하나 있어도 남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자는 그 주의를 갖고 계시대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인덕이 많으시대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욕심을 안 부리니까 옆에서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된대요. 왜냐면 아저씨 성향 자체가 내가 막 못됐고 누구한테 욕을 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준 대로 거둔다고 우리 아저씨는 자기 삶이 그렇게 사신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쇠 소리 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뭘 움직이는 거, 뭘 역마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콘크리트 맨홀을 놓고 공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동그란 거 그거? 에에에. 아, 근데 그 직업 잘 맞네, 자기랑요. 이거 오래 하시지 한 않으셨어요? 5년 정도? 6년 정도? 본래 다 본래 무슨 일 하셨는데요? 아, 그쪽 시멘트 쪽 일을 하긴 했어요. 그죠? 본래 이 아저씨는 흙과 예. 돌과 이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내가 생일에 신줄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는 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멘트, 돌, 흙, 나무가 잘 맞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잘 맞다고 보시면 아, 돼요. 네네. 근데 아까 반드시 내년에 2월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약이 빠그러지든지 손해를 보더니 한 사람을 위해서 조작거리니까 그걸 조금만 조심하시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네. 조심하시라면 되고, 아빠 건또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다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사주가 세지만 잘 타고나셨어요. 내가 편하게 사는 소예요. 맞아요. 8월 20일 날 났으니 명절하고 일주일 지났지. 예. 소가 아무 데도 안 가도 먹을 게 천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는 내가 돈을 막 무슨 목적으로 막 힘들어서 생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든다든지 내가 뭔가가 이렇게 나가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막 내가 죽기 살겠네 오늘 일 못하면 막 죽어 힘들어 그게 아니라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설렁설렁 살랑살랑 그렇게 하신답니다. 예,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은 급한 게 없으세요. 맞아요. 급한 게 없어. 왜냐면 신랑이 다 해주니까. 너무 알아서 하죠. 그거 좋죠? 그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머, 그럼 복에 겨우신 거예요. 네, 그거 조금,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공주 사주를 타고나셨어요. 편하게 사주는 사주여서. 우리 아저씨한테 사랑을 받고, 금전도 받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고 너무 막 해주니까 본인이 간섭을 많이 해서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여자로 볼 때는 되게 좋은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은 일 안 하실 거죠? 아, 그니까, 신랑은 좀 차려놓고, 그냥 가게서만 하고, 너가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예. 네. 근데, 가게를 차리든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하지. 아, 그니까. 어? 예, 예. 아니, 가게를 우리 언니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알고 할 줄 안다고, 그니까 할 줄 알아야지. 가게만 또 차려놓으면 뭐예요? 내가 그 손님한테 할 줄 알고 뭐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아, 그래서 공부하려고는 하는데. 네. 예. 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심심하니까 뭔가를 항상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심심하려고 하는 거지 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그래서 지금 또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사람 못 만지는 거 하실 거라면서요. 응? 피부 하실 거라며.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같이 그러니까 자격증도 따고 이제 그런 거는 했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받는 건 좋아도 내가 직접 해주는 걸 안 좋아할 낀데 못 할 낀데 되겠습니까? 아, 그냥 그러면 접어야죠. 그냥 받는 걸로만 가세요. 네. 아니죠. 네. 왜냐면 본인은 내가 받는 건 좋지만 내가 그걸 직접 하는 거는 못 하시거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차려놓고 사람을 두려고 해도 언니 요새 아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요새 아들이 야 같잖아. 그래서 원장들 사장을 갖고 오늘을 갖고 논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도 냉정한 끼는 있어도 사람이 성향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뜻 이거를 해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 그러면 앞으로 그냥 저는 저한테 궁금한 게 네. 하고 싶은 건 많고 욕심은 많고 네. 이런 거는 있는데 네. 특별하게 뭘 잘하는 건 없고 사주감 눕고 너무 팔자예요. 근데 놀기는 또 너무 심심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바로만 다니셔야 돼. 알바로만 알바로만 본인은 딱 제가 볼 때 전문직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 앞에 나가서, 네. 나가서 하는 일들? 그 뭐, 동화구연이라던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 그런 그거는 거. 괜찮아요. 차라리.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가르치는 일은 괜찮으세요. 애기들 가르치는 거?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동화구연이라던가, 이렇게. 뭐 하여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조금 가르치는 일도 그거는 내가 선생님 팔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가르치시는 건 하세요. 차라리 그쪽은 제가 권해드려요. 근데 마사지는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주고 저도 이건 차려면 망한다 안 된다. 그 아들이 다 갖고 논다. 그래서 문제예요. 아니신 거예요. 자, 우리 아드님은 머리가 되게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머리는 내가 공부를 하고 해야 편하게 사는 발자인데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아드님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고 지 고집만 있고 지가 정확한 것만 있지 성향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시작도 맞아요. 응?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가 궁금한 거는 하고 싶겠지만 엄마가 뭔가를 좀 시키고 이런 건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지 고집이 되게 셀 건데? 별로 고집을 나타내는 건 없어요. 응?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드님은 직업이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아빠 밑에서 아빠 일을 배우려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의 뚜렷함이 우리는 이렇게 딱 점을 보면 와야 되거든요, 언니? 근데 우리 아드님은 그냥 맑은 소녀다, 소년. 아직 나이가 24살인데 14살이다. 그 정도로 아가 해가 맑아요. 이렇게 조금 우울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헤쳐나가려고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만 어린 애기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기. 맞아요. 너무 이 애기는 언니
시내 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상의 덕은 갖고 태어났어요. 9월에 토끼니까. 근데 이제 가을에 토끼다 보니까 나의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필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런데 어디 내보내지도 못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딱 무심해야 되는데 무심하다 하고 이거는 가신하다 하고 있잖아. 딱 어중뚱이 성향이에요, 아드님이. 맞아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아드님은요, 내가 아빠 밑에 있다고 해도 아빠하고는 또 띠가 안 맞잖아.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 아빠하고는 또 부딪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기는 아빠 밑에 가도 제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중간에 역할을 굉장히 좀 잘해주셔야 되고, 이 아드님은 시작은 뭔가가 있어도 뭔가가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기는 내가 이런 신당에 오셔갖고 좀 많이 빌어줘서 우리 애기는 신장 장군의 힘이 없어요. 남신이었단 말이에요. 남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남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애기는 어디 가서 보시면 많이 빌어주고 살아야 이 애기가 나가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야 나이가 20살인데 지금 14살의 애기의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내놓아도 뭘 못하고 그 집에서 너무 애기같이 키우고 그러니까 지가 너무 편하게 우울증도 온 거야. 너무 생각이 애기 같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기는 좀 많이 어디 가서라도 뭐 구슬해라 뭔가에 막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애기 자체의 촛불을 좀 빌어주면서 공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이 애기가 아빠 밑에 가서도 옳게 하지. 그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아빠 밑에 있어도 옳게 지금 못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아빠 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도 지금 성향이 못 갈 성향이라가지고 네, 면제받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야는 성향도 지금 뭐가 안 되죠? 그렇죠. 대가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죠. 얘보다 제가 더 센 것 같아요. 엄마가 여자지만 이 얘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그게 너무 애기를 오냐오냐 키우신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너무 다 해달라는 다 해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애기가 나가고 그래도 뭔가를 밥이라도 먹고 갔겠고 했는데 이 집에는 밥 숟가락도 다 떠미기 갖고 안 지금도 이 나이에 뭐가 보이냐면 안 먹으면 다 올려주고 다 해주고 다 하잖아. 아 그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들을 그게 아들이 누구 말도 꼬추를 안 놨는데 나가고 뭔가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된 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해준 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진짜 온실 속에 커놨기 때문에 진짜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려면 아빠랑 너무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랑 너무 많이 부딪히시니까 엄마가 중간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감싸지 말고 아빠랑 부딪히게 조금 냅둬야 됩니다. 근데 부딪히지 않아요. 뭐 신기하다. 띠가 이래 안 맞는데도. 애가 댐비지를 않아요, 아빠한테. 근데 이제 일할 때는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니요, 보면. 그냥 아빠를 되게 존경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정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가는 일이랑은 24시간에 내가 가서 그저 직업을 딱 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우리 언니가 조율하지 말고 아빠하고 부딪히게 조금 놔두시고 우리 언니는 이런 데 오셔갖고 조금 많이 빌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애기가 성향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있잖아. 너무 발라가지고 세상에 내놓기 너무 때가 안 묻었다. 그게 걱정이다. 상처받아서 그러니까는
세게 하려다가도 상처받아서 어디 나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신장 장군이 힘이 너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얘기는 사주는 내가 세게 태어났지만 성향 자체가 이름도 그러고 좀 바꿔주세요. 근데 교회 집안이라서 아, 이건 교회 이름입니까? 네. 어머니가 더 세요. 그러면 이름은 못 바꾸더라도 언니가 이런 데 오셔갖고라도 살짝 아드님은 뭔가가 좀 되게끔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밑에 그래도 나갔고 나이가 24살이니까 언니 그래도 뭔가에 밥은 먹고 살 아빠 아무리 밑에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할수 있게끔 언니가 스스로가 좀 이겨나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좀 빌어 가셔야 되는 집이다, 이 집은 아들이. 사주는 나쁘지가 않은데 사주에 너무 기가 약해요. 너무 다해서. 맞지? 네, 맞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얘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뭘 못해요. 그저 남 밑에서는. 남 밑에서 못 있겠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는 벌써 남 밑에도 들어가고 뭔가를 다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건 거예요. 자, 여쭤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아, 저랑 신랑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싸우니까. 내가 볼 때는 아저씨는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네. 우리 언니는 그 간섭이 너무 싫고, 아저씨가 너무 사랑한 게 언니한테 재미다. 네. 너무, 우리 이 아저씨가, 조씨 아저씨가 이씨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재미다. 우리 언니는 막 이렇게 좀 표출하고 싶고, 막 나가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저씨는 내 마누라가 뭐 바람이 날까봐, 내 마누라 누가 데리고 갈까봐, 내 마누라가 이렇게 완전히 온실 속에 딱 이쁜 하초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튕이 나가고 싶고, 팔을 쏟아보니까. 근데 이 원숭이는 올해 원숭이니까, 아직까지 바깥에 안 나가고, 딱 준비하고 있는 원숭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 마누가 항상 걱정이 된다, 소리. 그거는 어쩔 수, 그 성향은 어쩔 수가 없어. 아저씨가 너무 언니를 사랑하는 게 재미있다. 그 너무 딱 맞추신 것 같아요. 성향을 세 했다. 예. 그지? 예. 그거 아니면 점쟁이 못해줘. 아니,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저씨가 그럴 때는 우리 언니가, 아유, 네가 내를 조금 좋아하니까 싶어서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수밖에 없다. 아저씨가 너무 우리 언니를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25년을 살았는데도 한결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어쩔 때뭐 이게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맞죠? 예. 미칠 지경이죠, 때려놓으면. 미칠 지경인데 근데 내가 남자 복을 그래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신가. 언니가 사주팔자가 세지만 내가 내 사주에 남자한테 받을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미칠적이긴 하지 마세요. 남자 복이 없어갖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아저씨가 너무 조금 심하긴 한데 그건 아저씨 성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든, 본 자체가. 우리 언니가 걱정되는 게 아저씨가 나이에 비해서 언니가 해맑거든요. 순수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지? 네. 맞죠? 그냥 애기야, 애기. 속이 없는 거죠. 속이 없는 것보다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싶어요. 네. 아드님이나 교회 다녀도 이런 데 오셔갖고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하고 맞는 이런 신당 법당에 오셔서 좀 아빠하고 일이나 좀잘 하고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거나 좀 많이 이렇게 빌어주셔. 다른 건 언니 집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네. 네.